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두띠 동물의 유래와 그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과연 열두띠 동물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 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쥐띠까지 네. 그렇죠. 하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소띠부터 시작해서 네. 뱀띠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예. 자, 강의 한번 봅시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쥐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우리 12, 12 지지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12 지지에 각 동물들을 대입해서 그 띠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악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쥐라고 해서 이 자가 쥐를 의미하는, 꼭 쥐를 의미하는 한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 12 지지가 따로 12 지지와 12 동물이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나라 때 무렵쯤에서 이렇게 띠하고 동물하고 합쳐졌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열두띠, 열두동물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난 열두시를 뭐라고 하죠? 정우라고 하죠. 열두시 성각을 정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시의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발을 쪽에서 정우에서 정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난 열두시는 정우인데 밤 열두시는 뭐라고 합니까? 자정이죠. 네. 거기는 왜 정우라고 하고 정자라고 하고 자전할까? 그렇네요. 발음이 좀 이상해서? 네. 정자 이렇게 이상해서? 그게 네. 아니고, 여기 바로 낮과 밤, 동양에는 음양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낮은 정상이니까 정오, 앞에가 정자가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도 수식을 해나가는 거고, 요 밤은 밤낮이 바뀌어있다, 밤이다 해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음양이 바뀌어서 정자가 아니라 자정, 이렇게 네. 부릅니다. 어쨌든, 바로 이렇게 동양은 그 12 지지를 기준으로 어떤 시간을 측정하기도 하고 공간이라는 것들을 따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이 중에서 이 자는 중요한 게 뭐냐. 1년 중에서 해가 바뀌는 시기, 해가 바뀌는 시기, 네. 그리고 하루 중에서 또 날짜가 바뀌는 게 바로 이 자입니다. 이게 언제라겠습니까? 계절을 치면 겨울. 시간으로 치면 밤 11시 반부터 그죠? 1시 30분 사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날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 그리고 요쪽은 요 시기는 계절을 칠 때 일묘진이라서 봄, 네.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게 기본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띠가 왜 어떻게 배속되어 있는지 전체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로 아는 것도 좋지만 원리를 알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돼지, 이거 돼지입니다. 돼지, 쥐, 소는 겨울. 그리고 네. 하루 중에는 밤. 밤을 의미하면서 겨울을 의미합니다. 겨울은 활동적인 겁니까? 좀 조용한 겁니까? 좀 조용하죠. 좀 조용하거나 네. 표가 좀 안 나거나. 네네. 그래서 돼지나 쥐나 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떠들어다니는 겁니다. 쥐는 빨빨거리고 막 잘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티가 안 나니까. 티가 안 나는 네네. 부분들. 그리고 위쪽부터는 이제 새벽인 겁니다. 봄 혹은 새벽. 네. 그리고 호랑이, 토끼, 용. 바로 여기에 호랑이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입춘이라고 해서 바로 새봄이 오는 그런 기운이 시작된다는 의미합니다. 네. 즉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다든가 이런 개념. 그다음 여름은 여기는 뱀, 말, 양 이런 식으로 있어갖고서 뱀과 말과 양 요들은 여름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숭이, 그다음에 닭, 개 이렇게 또 가을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 있, 세 마리씩 동물이 모여서 사계절을 형성하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음양이라고 얘기했죠. 네네. 그래서 쥐하고 소, 호랑이, 토끼, 용과 뱀, 말과 양, 원숭이와 닭, 개와 돼지 이렇게는 네. 이걸 음양이라고 또 합니다. 그럼 음양의 특성은 뭐냐? 양은 주로 강하고 활달르고 그래서 크다든가 등치가 네네. 크든가 아니면은 활동적이든가 이런 게 양이고 그 다음 음은 그거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그림이에요. 어허. 그런데 아까 밤낮이 바뀌어서 이 밤은 좀 바뀌다겠죠. 네.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쥐가 양인데 소가 음인데 등치는 소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런데 빨빨거나 빠릿빠릿한 행동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음의 특성입니다. 여기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누가 더 강합니까? 크고. 호랑이죠. 호랑이가 강하니까 양. 네. 토끼는 음.
큰 곤충. 그 다음에 용하고 뱀하고 양일 때 용이 크니까 양. 네. 말하고 이제 양하고 칠 때 양이 크고 잘 달리니까 양. 네. 양은 저 말이 양은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 원숭이하고 닭하고 칠 때 원숭이가 더 재주 있고 활동적이고 하니까 양, 닭은 그다음에 강아지 개하고 돼지하고 칠 때 개가 더 활동적이니까 개가 양, 돼지가 이래서 음양 이런 순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시 본다라면은 시간의 흐름, 아침, 겨울,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을 지나서 밤부터 지나서 새벽, 낮, 저녁, 무렵, 밤 반복된 흐름. 네. 이것 자전이죠. 그다음에 1년 중에 한겨울, 그다음에 이른 봄, 그다음에 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면서 각 열두 동물은 그 시간 하나하나를 딱 차지하고 있어서 그 시간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 네네.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쥐를 얘기했잖아요. 네. 쥐는 볼 때 작고 지혜롭다. 작다 보니까 네네. 뭐 쥐 뭐 안 좋은 의미라든가 교활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진짜 의미는 바로 새벽을 여는 것. 밤 뭔가의 시작. 부지런한. 예, 부지런한 네. 시작. 모든 시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거고 뭔가 움직이 열심히 움직이는 네. 그런데 밤이고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쥐하고 소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공통점은 아까 네. 음양이라고 할 때 성실한 것. 성실하고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준비해요. 우리가 장사하거나 사업을 가게를 한다 할 때 오픈을 딱 한다고 하죠. 네. 이 호랑이가 오픈인 겁니다. 딱 시작 오픈. 그런데 오픈 전에도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개업식 때 와서 다 먹고 아, 잘해 수고해 하면 되지만 실제 어떤 사람들 주인은 그 개업 준비가 바쁩니다. 네네. 사무실을 계약하고 준비, 사무실을 계약하고 뭐든 하는 것이 쥐, 이 시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끌어모아서 물건 집기 드리고 하는 것이 소. 오. 그래, 부지런하게. 그런데 잘 드러나지가 않아. 네. 개업식 하는 게 호랑이. 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쥐띠와 소띠 같은 경우는 항상 부지런한 습성, 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 쥐띠와 소띠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개념보다는 GT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올해 이번에 소띠로 봅시다. 소띠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 중에서 정우성 씨.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정우성 씨 보면 어떻습니까? 네네. 정말 우직하고 소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울리죠. 네. 예, 이렇게 보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황정음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띠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차라리 토끼 띠가 더 어울리겠죠. 아, 이렇듯이 실제 띠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소띠 연예인 하면 거의 닮은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네. 꼭 소띠 연예인이 소처럼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소는 잘 보면은 이 소는 여기죠. 이 소를 면 소. 소는 하루 중에 지금 1시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네. 이 시간 네네. 1년 중에는 양력으로 1월달 정확히는 1월 한 5일경부터 2월 5일 사이입니다. 그럼 잘 봅시다. 농경문화 속에서 이 모든 게 형성이 되는데 농경문화에서 양력 1월달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못합니다. 네네. 그냥 조용히 준비만 하고 빨리 네. 봄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하루 중에 1시 반에 2, 3시 반 사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때 일하시는 분들은 특수직조. 네. 뭐 야간에 마스크 쓰고 뭐 남의 집 담을 이런 분들을 제외해놓고서는 네네. 이 시간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옛날 조상님들이 네. 자, 그냥 푹 퍼지러 자자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자면서 빨리 새벽이 오기를 어허. 기다리고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자, 나는 우리 인간은 잡니다. 나는 자는데 자는 동안 자면서도 뭔가 믿음직하게 새벽을 열어줄 그러한 동물, 봄을 열어줄 동물 누굴까? 거기다가 소를 배치시킨 네. 겁니다. 왜 우리는 자더라도 가장 믿음직한 동물, 우직하게 끌고 와서 내가 잠자는 동안 모든 준비를 딱 끝내고 새벽이 되면 일할 준비를 마치면서 새로운 그 봄을 가져오는 그 희망, 전령 네. 여기서 바로 소를 배치시켰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 여기 잘 보시면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토끼나 호랑이를 배치시켰다. 네. 그러면 개를 배치시켰다. 그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 소의 의미는 이 시기가 조용한 정적, 그토록 소가 이 소의 특성이 뭡니까? 우직하고 조용히 웃는. 물론 또 소가 어떤 특별한 게 어떻게 막 이렇게 저기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소가 웃는데 뭐 음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 그냥 음메 하면서 가듯이
조용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 예. 우직하고 네. 조용한. 그 다음 희망. 이것이 바로 소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소띠를 얘기한다면 굳이 정말 거기에 상징된 것은 부지런함, 어허. 우직함, 그 다음 무슨, 그런데 그 띠의 상징보다는 차라리 이것도 이번 굳이 쓴다면은 축월, 1월달에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그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자, 그 다음에 호랑이 띠를 보면은 잘 봅시다. 계절적으로 볼 때 봄을 의미합니다. 봄. 네. 봄인 거고 하루도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 네. 그러면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면 호랑이가 새벽 3시 반, 5시 반까지면은 농촌에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눈을 뜨고 네. 이제 일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가 입춘이라고 합니다. 입춘. 양력으로 2월 달인데요. 2월 4일 날이나 5일이 항상 입춘이라고 합니다. 입춘이 뭡니까? 바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의 기운이 시작된다라는 네. 개념입니다. 그럼 뭐냐? 이제까지 추웠던 겨울을 물리치고 새 봄을 봄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토끼라든가 뭐 힘이 약한 이렇게 소 같은 거 놓으면은 자, 소를 새벽에 배치시켰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매 일어나 이게 답 안 나오는 겁니다. 아하. 바로 호랑이는 뭐냐? 만물의 영장이기도 네. 하면서 자, 사람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 어떤 저기 할 때 어기적 걷는 것도 있지만 호랑이의 특성은 뭡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확 치고 올라가는 개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특성인데 호랑이 뒤에 토끼가 맞습니다. 네. 그럼 왜 호랑이 토끼가 또 양과 음인데 네. 왜 필름은 호랑이와 토끼가 양음일까? 그렇군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고 네. 토끼는 초식동물이고 네. 이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양과 음으로 놨습니다. 뭘까? 빠른가요? 아, 빠른 거하고도 비슷한데 네. 잘 보세요. 호랑이는 확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죠. 네. 확 튀어오르죠. 토끼는 마찬가지죠. 더 튀어오르죠. 네. 토끼는 덩치는 작아도 자기 몸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렇죠.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기질, 용수철이라 가지고 누르면 튀는 기질. 네. 우리가 샘물, 봄, 스프링이 뭡니까? 바로 용수철, 봄, 튀어오르는 기질. 네. 바로 봄이라든가 새롭게 모든 기운이 치고 올라오는 것.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서양에서는 샘물이라든가 봄, 쏟아올리는 개념을 얘기한 거고 동양에서는 네. 바로 뻗어가는 기운, 튀어오르는 아. 기운. 호랑이하고 토끼는 이렇게 바로 뒷다리 힘이 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그건 뭐냐? 이제까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려니까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네. 바로 뒷다리 힘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호랑이를 배치했고 그 다음 토끼를 배치한 겁니다. 즉 호랑이는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사이,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사이. 네. 그럼 뭐냐? 호랑이와 토끼가 움직이는 그 시기, 1년 중에 양력 2월과 3월 사이에 잠을 깨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밖으로 와서 활동하는 것은 많진 않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들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최소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시기죠. 바로 호랑이의 토끼, 호랑이하고 토끼는 그런 상징성을 갖습니다. 박사님, 네. 근데요, 이 호랑이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잘못된 속설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예. 호랑이는 좀 드세다 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보통 여성들도 네네. 호랑이 때 태어나면은 성질이 좀 강하다. 네. 뭐 성격이 강하다. 근데 실제 잘 보시면은 정말 호랑이 띠에 태어난 분이 성격이 강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즉 토끼 띠도 강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호랑이 띠에 강하다는 것은 호랑이의 강한 성정, 그 강한 맹수나 백수양 같은 성정 때문에 그게 생겨났는데 우리가 호랑이띠를, 우리 조상들이 네. 호랑이띠를 여기에다 배치시킨 것은 그 강한 성정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렇게 그 백수의 왕이라는 그 신비감, 그러니까 어둠, 겨울이라는 춥고 배고픈 시기입니다. 네네. 이 배고픈 시기에서 봄을, 새 봄을 가져오는 희망의 개념 속에서 그 희망을 주는 동물 혹은 아까처럼 새벽을 열어주는 동물 네. 그 차원에서 배치시킨 거다 보니까 실제 호랑이띠가 호랑이처럼 성격이 강하다든가 혹은 이빨에 송곳이 있거나 네. 몸에 줄무늬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는 있어도 절대 관계 없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용띠인데요. 예. 주변 분들이 너는 호랑이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센 두 마리가 만나면 예. 불이 붙지 않겠냐. 안 좋게. 불이 붙으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네. 용호상박이라 하듯이 네네네. 용과 호랑이는 정말 강한 기질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호랑이는 이쪽에서 목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양인 거고 용은 또 목은 목이 돼
요 봄과 봄의 봄과 이런 전력사이 또 양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강하다 보니까 부딪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가 왜 부부는 서로 조화롭게 가면서 한쪽이 약간 받쳐줘야 되는데 네네. 막 강하면은 너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용하고 호랑이의 문제지 띠에 따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띠가 좋고 무슨 띠가 나쁘다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다 그냥 속설이었네요. 다 속설입니다. 네.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니까 토끼띠 하면 토끼의 상징 아 토끼띠 하면 정말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네네. 저도 토끼띠인데요. 정말요? 예, 이쁘고 상쾌하고 뭐 수염난 토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쁘고 아름다운 상쾌하고 토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실제 토끼띠가 실제 보면은 그런 사람들께 있어서 이승기라든가 한효주 씨 같은 경우 토끼띠 어울리죠. 어울리죠. 네. 예, 정말 그런 분들이 토끼띠니까 참 어울리긴 하는데 거기다가 김병만 씨나 이수근 씨를 대입하면 좀 애매하죠. 네. 그분들도 토끼띠입니다. 그렇듯이 이 띠하고 큰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우리가 그냥 상징성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네네. 띠동물 이거 가지고 습성이 닮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뭐냐? 염원 우리 조상들이 그 짐승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정말 이런 형태의 우리 자녀가 생기길 바라다든가 이런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호랑이하고 토끼 그러면 호랑이가 5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5시 반 이정인 호랑이 5시 7시 반까지가 토끼띠입니다. 여기가 토끼. 네. 그래서 호랑이하고 토끼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토끼가 여기 그럼 3시 반부터 옛날 분들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사이가 새벽을 여는 시기라고 본 겁니다. 네네. 양력으로 치면은 2월과 3월 이때가 봄의 새벽을 여는 시기. 자, 근데 여기 2월 3월이 봄 2월 달에 입춘이 있고 네. 3월 달에 춘분 봄에 분기점 춘분도 있고 막 이렇게 네네. 있어요. 그럼 2월과 3월이 과연 정말 봄인데 봄 정말 봄 같아요? 좀 춥죠. 춥죠. 네. 춥죠.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현실은 기운의 시작과 결과가 나타나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은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바로 저기 춘분점도 들어 있고 3이 묘월인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개구리가 잠에서 네네. 깨어난다. 이것이 또 여기 이 요 좀 톡 네. 끼가 해당되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럼 개구리도 뭡니까? 개구리도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탁 튀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튀는 습성. 그러니까 쭉 뒷다리 풀어서 스프링처럼 탄력적인 어떤 차고 올라오는 네. 겨울에서 봄을 차고 올라오는 그런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것. 아까 우리 용띠라고 하셨죠? 네. 예. 우리 용띠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용의 의미는 동양에서 용, 서양에서 용은 악마나 이렇게 해서 좀 막이 잘 안 네. 좋게 봐요. 근데 동양에서 용은 신비주의. 그 다음에 그 요술을 부린다든가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든가 임금님, 옷을 용포, 용상, 개천에서 용 났다 해서 네. 대단히 희망적인 요술을 부린 조화와 불을 뿜으면서 구름을 타고 하면서 조화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큰 권자, 영광, 절대 권력 이걸 의미합니다. 그럼 용띠에 태어나면 정말로 불, 혹시 불 뿜으세요? 아니요. 비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용띠에 태어났다면 최소한 용띠의 의미는 알고 그거에 대한 소명의식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기대치가 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것과 네. 혹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런 염원의 환경들이 조금 더 올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용의 의미 네. 알고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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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조화 요술이죠. 그럼 이게 왜 용이 희망과 조화라고 얘기할까? 한번 봅시다. 네.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용이 그 다음에 다음 계절로 치면 뭡니까? 그 양력 4월 음력 3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 다음에 받는 게 뱀입니다. 이게 용이 양이고 뱀이 음이에요. 봄은 영부도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큰데 약간 기운이니까 용은 존재하지 않고 큰 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뱀은 실질적으로서 싹 현실적으로 가서 줄어들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요건 뱀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치고 양력 5월달을 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용이 저한테였을까? 잘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양력 2월달 입춘이라고 하는데 실제 추워. 네. 아주 추워.
양력 3월달 춘분 막까지 얘기하는데 경칩 개구리 나왔다고 얼어죽을 정도로 추워 지금. 네. 이건 세상을 봐도 아직까지 의심스럽지 봄이 오지 않았어. 네. 근데 언제 봄이냐? 땅 속에서는 봄의 기운이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아직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한 거지 새싹이. 네. 그래서 땅을 싹 파보면은 살짝 움트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다가 언제 용 양력 4월이 딱 되면은 세상에 누가 푸른 물감을 뿌린 것처럼 세상이 온통 파랗게 쫙 변화가 생겨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한 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양력 4월 네. 용의 달입니다. 정말 요술을 부렸다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다 파랗게 누가 푸른 물감을 뿌린 것처럼 이렇게 네.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용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을 용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 박상인 아나운서 혹시 그 밤 아침 7시 반 이전에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조금 애매하죠? 자, 보통 우리는 누구도 7시 반 이전에 활동한 이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네. 7시 반 딱 일어나면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어떤 여성분은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보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정말 용이 조화를 부린다고 할 정도까지 아름답게 쫙 꾸미고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용의 시기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즉 이때가 해가 뜰 무렵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조상 때부터 지금 때까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사이는 변화, 네. 조화, 그러니까 세상 쫙 변해서 일터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용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뱀은 뭘까? 용으로서 일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용도 변화를 의미하죠? 네. 조화, 조화. 그 다음 뱀도 못했습니까? 변신. 그래서 뱀띠는 어떨 때는 뭐 사악하다, 지혜롭다, 왜 사탄의 의미도 주기도 하고 네. 이런 여러 의미 같습니다. 뱀은 허물을 잘 벗잖아. 그래서 변신과 변화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과 뱀의 변신, 뱀의 변화는 무죄입니다. 유죄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잘 봅시다. 양력 4월달에 세상이 파랗게 물들었죠. 그리고 5월달에 어떻습니까? 그 파란 물이 들었는데 빨간 물을 칠합니다. 네. 각양각색 꽃들이 피면서 한 번 또 변화가 쫙 일어나죠. 바로 이 변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출근하는 겁니다. 전부 다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경찰들도 앞에 가서 업무 회의하면서 막 깨주, 영업사원들도 막 너 잘했어 잘못했어 깨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요 시기 딱 지나고 나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사이는 어떡합니까? 또 일터로 나가면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경찰도 호가거나 딱 들어서 딱 불어대면 아무리 좋은 차도 그냥 딱 보고 앞에 깨졌든 안 깨졌든 관계없이 네. 그런 모습으로 영업사원도 아침에 가서 막 깨져도 이 시간 되면 딱 우아하게 탁 나가서 아름답게 그래서 용이 큰 변화, 뱀은 작은 변화 네.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용띠하고 뱀띠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네.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변화를 눈에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희망, 어떤 그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용띠로 태어나셨죠. 네. 특히 다른 띠보다 더욱더, 다른 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변화와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조화로운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서 오. 꿈을 키워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희망과 예. 조화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띠별 유래와 더불어서 12띠 동물의 다양한 그 속에 감춰진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요, 이 12띠 동물 이야기 3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